그러니까 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내가 너무 놀게 하니까 규현이가 엄마 나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요. 너무 놀아서요. 해라 하면 되잖아. 그랬더니 엄마 나 무슨 문제집 풀까? 네가 알아서 해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. 네. 아, 진짜 몰라서 하시는 얘기잖아요. 저 진짜 몰라서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색다른 교육법이에요. 네, 네, 네. 엄마가 약간 편집샵 비슷한 걸 오픈을 하셨는데 옆에 보고 있으면 네. 속이 터져가지고 잘 안 가요, 가게. 제가 이제 계산을 좀 잘 못해요.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. 네, 제가 처음 가게를 열어서 하다 보니까 제 물건을 사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단말기가 오픈하자마자 설치가 안 되니까 현금을 계산하게 되니까 수학 실력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제 4만 원어치를 사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만 원 깎아드릴게요 하고 내드렸는데 그 손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그분 손에 3만 원이 있고 제가 만 원만 가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현금이 많이 나오니까 계좌로 바로 넣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랑을 써드렸어요. 그랬더니 정말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?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제가 비밀번호까지 써드린 거예요. 아니 스스로 본인 피싱을 당하네. 이 방송 끝나면 가게 손님들 이제 매워 터지겠네요. 저기 그 가게 어디예요? 곧 문 닫을 것 같아요. 정말? 정말 이상한 엄마 생기셨습니까? 네, 정말 대단하시네요. 예. 아니 근데 뭐 두 모녀가 정말 너무나 이제 재미있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니까 더 보기가 좋습니다. 예. 예, 그래요. 자 그러면은 승자 알아볼까요? 그래요. 예. 승자는요? 만들어 볼 수가 없죠. 우리 박지민. 네. 네. 지금 보니까 나대지. 이건 부동산 용어거든요. 나대지. 나대지. 그러니까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한번 나갔는데 되게 좀 원래 밝은 성격이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나댄다. 아, 나댄다. 네. 그리고 또 제가 또 워낙 이렇게 통통한 체육이 있으니까 또 돼지라는 이름이 붙여가지고 이제 나대지라는 별명이. 나대지. 나대는 네, 돼지 이거예요? 네네네. 아, 그래. 이렇게 초반에 악플을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께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으시고 네. 또 엄청 힘들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. 근데 옆에서는 막 상관하지 마라. 그냥 보지 마라.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. 쉽지 않아요. 뭔가 계속 보게 되고 하는데 저희 이제 엄마랑 아빠가 좀 되게 긍정적이게 해결을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냥 인정해라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아, 쟤 나댄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 내가 좀 나대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기고 긍정적으로. 네네네. 아, 그러면서 댓글이랑 막 대화를 해요. 너 되게 나댄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 내가 좀 나대 이러면서 대화를 해요. 악플이랑 그러면 되게 효과가 있어요? 신기하게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. 네.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놀랬어요. 그래가지고 정말 잠도 안 오더라고요. 저는 지민이가 평범한 그냥 학생에서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갑자기 유명해졌잖아요. 근데 갑자기 막 인터넷에서 막 욕도 떠오르고 특별히 지민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주고 그래서 잘 극복하고 있어서 참 대견했어요. 저희가 지민이 형이 그 사유 얘기했는데 사실 명절 때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명절 음식 먹고 이제 사치는 거 아니죠? 튀김 저어가지고 네. 여기 지금 뭐 살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, 저희 엄마는 새벽에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귀신같이 딱 잠을 주무시다가 소리로 문 닫아. 진짜로? 냉장고 닫는 소리는 크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살찌는 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세요. 아니 얘가 이제 그 아기 때부터 제가 참 이쁜 줄 알고 제가 자식을 키우잖아요.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이런 그 어디 캐스팅 그런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구경하러 오래요.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얘가 엄마 나 살 몇 킬로만 빼래. 그래서 아니 네가 지금 날씬한데 살 뺄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살을 빼라고 하냐고 참 이상한 데다고. 예. 어쨌든 그런 계기가 돼서 갔어요. 갔더니 아니 다 젓가락인 거 애들이. 우리 딸만 반 두 개만 입하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이제 나 이왕 하려면 살을 빼라. 그때 날씬했는데도 아니더라고. 걔네들 본 뒤로는 살을 빼라.
제가 태어났을 때 우량하고 4.8kg.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.